안녕하세요. 미미네 초록이 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약간 오랜만인 것 같아요. 와, 좀 전에 요 아이 물샤워 시킨 아이, 수박페페란 아이예요. 와, 정말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동글하게, 네, 완전 수박이랑 똑 닮았어요. 너무 예쁘죠? 두촉합식인데, 와, 성장도 많이 해주고, 잎사귀도 깨끗하게, 네, 윤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커주는 아이들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크게 변화 없이 데리고 올 때보다, 네, 훨씬 숨풍숨풍 잘 자라주는 아이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스턴 고사리, 네, 잘 자라주고 있어요. 자동급수 여기, 화분에다가 약간의 그 액비를 조금만 타서 주니까 정말, 네,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순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입장에 힘이 들어가서 정말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장 등의 광량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약간은 이 고스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늬가 없는 아이들,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네, 무늬가 정확하게 안 보이시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요 아이는 네, 약간 색감이 없어요. 무늬가 알록달록한 게 없죠. 요걸 고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요런 거는 동생이 커팅을 해주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네, 과감하게 커팅을 못 해주고 있어요. 고스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약간 무늬가 조금 나왔습니다.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무늬가 없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 있는 네, 최근에 나온 아이가 나중에 내 네, 후발성으로 생기나? 후발성으로 발현이 될 수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네, 코스트예요. 일단은 네, 여기 무늬가 잘 들어가 있는 아이들, 아, 네, 아주 네, 순풍순풍 자라주고 있어서 네, 큰 대품으로 머지않아 커갈 것 같아요. 와, 예쁩니다. 이렇게. 그리고 칼라디움 종류는요, 위에서 내려다 볼때그 잎사귀가 너무 예뻐서 정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저희 집에서는 약간 네, 동생네보다는 예쁘게 안 자라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네, 새 입장이 나오고 기존 입장은 또 이렇게 지기도 하는데 약간 네, 동생네에서 더 윤기가 흐르고 건강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와, 바람이 저 밖에서 들어오는데요. 정말 시원합니다. 근데 요두 종류 칼라디움은요, 동생이 네, 종류가 다르다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같은 품종인 것 같아요. 아마 그 판매하시는 분도 착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같은 종류가 네,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색감이 굉장히 화려한 요 아이, 실물이 약간 촌스럽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예뻐요. 요거는 네, 빛 세기가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네, 노르스름하게 바뀌었어요. 실제로 보면 색감이 아주 예쁘고요. 와, 요두 아이는 또 잎사귀가 이 수박만해졌어요. 이렇게 같은 네, 약간 다르게 생겼죠, 잎사귀가. 요 아이가 더 진하게 생겼어요. 근데 또 이것도 너무 커지니까 대품종으로 자라니까 네, 실내에서 키우기는 살짝 네,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해주는 아이들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늬 보스턴 고사리도 지금 여기는 네, 키가 너무 쑥 커서 커팅해 버리려고 수태를 감아놨어요. 이 공중뿌리를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이 약간 물을 좀 뿌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촉 중에 무늬가 이쪽에 있는 아이가 더잘 자랐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 줄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요거는 조금 네, 키가 작은 아이인데 잎사귀가 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새순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무늬가 조금 그렇게 나왔어요. 네, 초록 지분이 거의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햇빛이 광량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네, 거실 쪽에서는 이렇게 무늬 보스턴, 네, 무늬 싱고니움이랑 무늬 보스턴 고사리, 네, 칼라디움, 수박페페 이렇게 키우고 있네요. 네, 식물방으로 들어오면 목소리가 조금 그렇죠. 와, 그 전에보다 훨씬 많이 수풀이 우거졌습니다. 요 아이가, 네, 오르비폴리아라는 아이인데요. 작은 입장을 계속 제거하고 나니까 잎사귀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잎사귀가 나와요. 다음 잎사귀는 더 커진, 네, 큰 잎사귀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것도 네, 잎사귀가 조금 보기 싫으면 네, 하엽이 지고 네, 끝이 마른다든지 그렇게 하면 네, 잎사귀를 네, 커팅을 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잎사귀가 금방금방 자랍니다. 이렇게 지금 얼마 안된 시간 동안 대품으로 또 커졌어요. 그리고 러브체인인데 네, 요거 단발머리 시켰습니다. 여기 풍성하게 자라고요. 또 여기 잎사귀 한개한 개가 조금씩 크게 나온대요. 그래서 치렁치렁 하는 게 보기 싫어서 약간 정리를 해줬습니다. 단발머리 아가씨가 되었네요. 러브체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네, 파스타 자음이 좀더큰 화분에다가 심어줬습니다. 와, 요거 분갈이 해줄 때요 파스타 자음이 옆으로 이렇게 휘어서 번식을 하는데요. 그 설명을 듣고 분갈이를 해주려고 네, 요 공간 안에서 최대한 이쪽으로 땡긴다고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큰 화분에 쓰면 또 가습이 올 수도 있고 또 옆으로 직사각형 긴 화분이 없다 보니까요. 일단 요렇게 심어주고 다음에 또 분갈이를 해주면 되는데 일단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최대한 땡긴다고 땡겼는데 안 그러면 여기 잎사귀를 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참았습니다. 이렇게 너무 잘 자라주고 있어서 커팅하기가 조금 그래요. 요거는 저희 집에 처음 와서 가습으로 인해서 생긴 네, 요거 흉터고 그리고 두 번째 잎사귀 이렇게 놔주고 있고요. 세 번째 잎사귀가 네, 요 지금 나왔는데 당액 자국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 샤워도 자주 시켜주고 네, 물 스프레이도 자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당액 자국이 이렇게 보기 싫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파스타 블루덴드론 파스타 자음은 네, 요거 분사를 자주 해줘서 이 당액 자국을 없애줘야 됩니다. 이렇게 있고 멜라노 크리슴 반짝반짝하네요.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요 아이가 네 싱고니움 종류인데요. 매직 마블이란 아이인데 요 아이가 네한 몸에서 두 쪽으로 갈라서 한쪽은 동생네 가 있고 한쪽은 제가 키우는데 제가 조금 양이 많은 네 촉이 많은 아이 쪽을 제가 데리고 있는데 와 정말 많이 자라고 있죠. 요런 아이들도 네 물을 주고 나면은 금방 표가 나요. 얼굴이 잎사귀가 아주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잎사귀마다 다 특징이 다르게 이렇게 나옵니다. 와, 최근에 이렇게 분갈이해준 잎사귀는 조금 길쭉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노하게. 네, 이렇게 매직 마블. 그리고 정말 잘 자라주고 있는 요 아이가 루베르시아나. 예쁘죠? 크텐한테. 그리고 여기는 네, 아마그리스. 와, 정말 순둥이에요. 폭풍성장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새순이 도로록 말려있는데요. 와, 이게 머지않아 아마 번식을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두 촉을 나눠야 네, 좀잘 자라줄 것 같습니다. 이제 잎사귀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잎사귀가 작았는데, 그리고 여기는, 무늬가 아주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멋있죠? 그림으로 그려놓은 듯한. 와, 이거 멋있네요. 그리고 요 아이가 네 필로덴드로 마제스틱이라는 아이 동생한테 선물 받은 아이인데요. 이제 다음번에는 아마 요거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거 지금 새순이 최고 많이 나왔죠. 와, 너무 기뻤습니다. 이 새순이 나왔을 때잘 자라주고 있어서 요 입장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똘망똘망하게 힘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흐물흐물했는데 이제는 약간 내 네, 힘이 들어가서 강하게 보입니다. 새순 잘 키워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번에 아마 분갈이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네, 비스마 알로카시아인데요. 매력적이에요. 최근에 요 아이가 귀모양이 요기 입장부터 지금 뚜렷하게 이 프라이드의 귀모양이 나왔어요. 어릴 때 유면은 요런 모양인데요. 근데 조금씩 이렇게 뚜렷하게 귀 모양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쁘죠? 비스마 알로카시아인데 요 아이도 다시 새순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프라이데 네, 분갈이를 해줬는데요. 정말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뒷모습만 계속 봐야 되는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요. 요걸 어떻게 지지를 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지지를 해주는 방법을 네, 모르겠어요. 이렇게 꼽아놓으면 되는가 모르겠는데요. 암튼 이렇게 너무 잘 자라주고 있어서 프라이드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알로카시아 이게 흉터 자국이 있는데요. 지금 새순 하나 올렸어요. 올렸는데 여기 지금 왜 이렇게 흉터 자국이 두 개가 있냐면 저희 이제 물 샤워 물을 줄때 샤워기로 물 샤워를 시키는데요. 그 위에 그 천일염 소금이 있었어요. 네, 그게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몇개 떨어져가 있고 처음에 몰랐는데 여기 소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소금 자국이에요. 와, 이렇게 나중에 이게 마지막 입장이니까 커팅해주고 커팅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새순 낼 때까지는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소금에 의해서 약간 상처를 입은 알로카시아이고요. 처음에 가습 분갈이 해주고 화분이 너무 커서 가습으로 가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소금 때문에 네. 아, 거북이 알로카시아 요거 새순이에요. 빤딱빤딱하죠. 제가 돌려놨습니다. 이렇게 광량 네. 빛 조절이 햇빛이 잘 그거 할수 있도록 빛이 아, 예쁘죠. 그리고 여기 엔젤 스킨이 키가 너무 네, 커서 한개 더, 콧구멍, 그죠? 저거 됐는데 위에는 까맣게 보이네요. 약간 네, 너무 이렇게 생장등 밖으로 네, 이동을 해서 조금 네, 불안합니다. 원래 이게 한 개를 더 이렇게 세워주고 나니까 햇빛이, 네, 햇빛이 아니죠. 이 생장등이 안 보여지면 이 식물 위에가 약간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렇게 한번 놔둬봤어요. 미칸도, 필로덴드론 미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위에 묶었습니다. 이제 늘어뜨리면 좀더 풍성하게 보이려고 자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 전에 네, 물 주니까 확실히 잎사귀가 깨끗하고 예쁘네요. 그리고 요 아이도 네, 레드 시크릿 알로카시아 새순 딱정벌레 닮았다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새순 아우 네. 아직 유묘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네, 조금 오래 네,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알로카시아 종류는 꽃대 정리해주고 블랙벨벳, 네, 오도라, 네, 이렇게 요 아이 무늬 종이 요 오도라예요.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아 성장을 정말 네, 더디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육이도 그렇고 네, 관엽 식물들도 기다려야 됩니다. 특히 알로카시아가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도 저희 식물방에 있는 아이들 소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